안녕하세요, 금도랭입니다. 제가 정말 1년을 넘게 눈독을 들이다 벼르고 벼르고 벼루어서 이번에 씬테크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컴퓨터는 아니고 디스플레이형입니다. 그래서 모니터처럼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127만 원. 역시 남자는 일시, 아니 할부죠. 그래서 저는 일시불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드래곤볼을 다 모았기 때문에 당분간 라면만 먹고 살아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 씬테크를? 보통 집러시 유저분들이 인티오스 프로를 주로 사용합니다. 고민템이죠. 저도 지금까지 쭉 인티오스 프로를 사용했었고요. 그에 비해 씬테크는 조금 사치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인티오스 프로를 주로 사용하냐? 집러시는 포토샵 드로잉과는 다르게 선이 아닌 면으로 그리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인티오스 프로를 사용합니다. 자동차 디자이너 분들이나 포토샵을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또는 애니메이터 분들은 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씬테크를 사용합니다. 인티오스 프로와 포토샵의 펜툴을 같이 사용해서 자동차 렌더링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씬테크 16이냐 20이냐. 사실 이두 개의 제품 FHD로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16이 가성비로 낫지 않을까요? 70만원과 120만원의 차이가 작은 차이는 아니거든요. 인티오스 프로 미디움이나 스몰을 쓰는 사람은 많지만 라지를 쓰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어서 인티오스 프로 라지를 써봤었는데 아무래도 제 어깨와 팔기로 봤을 때는 라지는 어깨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씬테크도 실제 피지컬을 느껴봐야 고를 수 있겠구나 싶어서 근처 사무실 와콤몰에 방문해서 직접 써보고 알게 됐죠. 아, 16은 좀 작구나. 씬테크 22의 화면은 크지만 실제 인터페이스의 영역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22인치를 결정했죠. 휴대용도 아니니까. 씬테크의 장점과 단점. 만약 가격을 제외하고 씬테크냐, 인티오스 프로냐를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저는 씬테크를 고릅니다. 보통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는 작업이 익숙해져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화면에 직접 대고 그리는 모델링은 상황에 따라서 압도적으로 빠를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인티오스 프로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에게는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씬테크는 적응 기간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제 손이 인터페이스를 가릴 수 있습니다. 아예 제가 그리고 있는 부분을 가려야 할 때도 있고요. 일반적인 풀다운 메뉴는 포인터로부터 오른쪽 아래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 오른손이 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에 씬테크가 업데이트 된다면 근거리 센서를 넣어서 손이 가리는 자리에는 풀다운 메뉴가 안 생기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조화로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명품을 만들죠. 핀치가 되지 않습니다. 핀치라는 것은 화면에 멀티터치가 되는 제품에 사용되는 줌인아웃 방식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북을 사용하신다면 핀치가 어떤 기능인지는 아실 거예요. 인티오스 프로의 손가락에 멀티터치를 지원합니다만 그 반응 속도는 너무 허접합니다. 그래서 씬테크의 줌인아웃은 마우스의 줌인아웃 작동 방식을 따라갑니다. 만약에 소프트웨어의 줌인아웃 방식이 필스크롤밖에 없는 툴이라면 줌인아웃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퓨전 360에서 씬테크는 프리폼 모델링이 빨라져서 좋습니다만 줌인아웃을 하단에 돋보기로 눌러서 해야 된다는 점은 약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아이패드가 더 나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애플이 픽솔오직을 인수하게 되면 그때는 집으로시의 멀티터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레이턴시, 즉 펜과 디스플레이의 지연율은 아이패드 프로가 확실히 빠릅니다. 뭐 그렇다고 아우 막 느려서 못해먹겠네 정도는 아니라서 작업하는 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솔직히 아이패드가 좀 변태 제품인 거예요. 씬테크 22인치에는 가로 세로 100mm 간격의 베사 마운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모니터 암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신티크를 제 앞으로 더 당겨올 수 있을 것 같아 사무실에 남는 모니터 암에 설치해봤습니다. 뭐 설치도 잘 되고 각도 틸팅도 잘 되는데 작업 시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 스탠드 퀄리티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니까 모니터 암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